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는 더 좋은 미래라는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구소를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가칭 더미래연구소라고 하는데요. 2017년을 향한 확고한 수권 전략을 확보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역할 어떤 것을 담당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연구소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세요. 우상호 의원 연결을 해보죠. 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가칭 더미래연구소. 그러니까 뭔가 이름 들으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연구소입니까? 그 지금 사실 정치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쟁과 대결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다투는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 비전과 상상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내에 이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예. 돈도 좀 출자하고 해서 예. 외부의 학자들을 모셔서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싱크탱크, 당 싱크탱크는 있지 않아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 싱크탱크가 이 당 대표의 자진 교체 때문에 예.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요. 아.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당의 싱크탱크가 제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예. 앞으로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 이 시작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좋은 미래 모임은 조금 더 일반적인 경향보다는 조금 더 진보 성향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 미국에도 이제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만 그 약간의 진보적 색깔을 가교로서의 네. 싱크탱크를 만들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특정 대권 주자의 싱크탱크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특정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대권 주자가 아직 없죠. 초재선들이기 때문에. 아, 그중에는 없지만 어떤 분을 위한 싱크탱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그럴 수 아닌가요? 네네. 네. 그... 보통 정치인들이 연구소를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소위 개인 캠프의 성격을 많이 띠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22명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히려 우리 색깔을 드러내는 연구소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특정인만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그런 연구소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2017년 수권 전략, 즉, 어떤 뭐 정당이니까 당연히 네.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이끄는 것 이게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전략을 짜겠다 하는 것이 가장 원대한 포부 큰 포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저기 정권을 잡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잡는 거냐 이런 네.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미리미리 제시해야지 예. 선거 임박해서 공약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요. 의원님. 최근에 강준만 교수의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지금 야당에 집권 의지가 있는가? 나는 없다고 본다. 어떻게 지지율이 여당 반토막밖에 안 되는 상황이 내내 지속되는데도 당내 싸움만 하고 있느냐? 이 쓴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저는 뭐 너무 그 저기 뭐 가슴 아픈 지적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의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꿈만 있고 공동의 꿈이 없으면 또 개파의 꿈만 있고 당 전체의 꿈이 없으면 예. 그러면 그렇게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당이 거듭나려면 예. 우리가 같이 이루어야 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예. 함께 꿈을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전은 있는데 단체전이 없어요. 개인전은 있는데 단체전은 없다. 네. 개파의 꿈은 있는데 공동의 꿈은 없다. 굉장히 지금 아픈 말씀 해주셨네요. 고백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블록도 있고 생각이 좀 달라도 예.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꿈,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꿈이 공유되지 않으면 예. 당으로서 존립하기 어렵죠. 결국 지금 이 위기의 핵심 원인은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뭘 극복해보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꿈을 가지고 같이 맞다 우리가 저 사람이랑 예. 나랑은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공동의 꿈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그 이 마인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내의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러니까 개파건 뭐건 다 떠나서 하나로 전부 아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없습니까?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가령 대권의 꿈이 있다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이제 조그만 세력들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꾸 그게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예예. 저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이 유력한 대선 후보들 당에서 자꾸 이렇게 자기 개파가 아니라고 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자기 개파가 아니라고. 그런 분들을 잘 우리가 오히려 다 돋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당이 근본적으로 당의 구성원들이 예.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개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의 변, 저는 그게 떠오르는데요. 네.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떠나면서 메시지를 의원들한테 보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한 시간이었다. 직업적 당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에 평형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즉 직업적 당대표와 그의 개파가 배를 흔들었다. 이제 이런 의미의 메시지. 이 직업적 당대표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분석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저 상상력이 맡겨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시중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 거취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좀 그런 서운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렇게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저는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당에 힘을 실어주고 당의 리더십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그렇죠. 기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 박영선 대표가 대표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인데 예, 저도 예.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정세균 고문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직업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아마 당대표를 많이 해보셔서. 그렇죠. 어쨌든 그 박영선 대표가 좀 실수하신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또 뒤돌아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태까지 거론하면서 흔들었던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예. 어쨌든 그 지나간 일은 반성의 소재로 삼고 예. 다시 이제 원내대표 경선 잘해서 예. 남은 과제들 잘 해야죠. 네. 새 원내대표를 곧 뽑는데 친노 대 비노 경쟁이 될 거다. 이런 분석들 나옵니다. 아, 저는 그게 이제 우리 당을 보는 기자들이 이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을 천박하게 개파 갈등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니, 개파 갈등이 실제로 있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 아닐까요? 개파 갈등은 주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생기고 있지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특정 개파 소속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 압도적 개파가 없어서. 그래서 가능한 한 개파색이 엷은 사람들이 원내대표로 잘 나오거든요. 오히려 예예. 예. 예. 당대표는 좀 개파색이 있어요. 그런데 예. 원내대표 선거할 때는 오히려 개파색을 엷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는 꼭 그 개파가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아무 개파도 아니다. 왜 이러는 상황. 하영 지난번에도 보시면 알지만 박영선 대표는 무개파인데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특정 개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는 오히려 개파 갈등이 좀 볼 겁니다. 네. 어떤 분이 돼야 될까요? 네. 지금 이 난국에서 어떤 네. 분이 원내대표로 와야 이 상황들 수습하고 정리하고 당을 잘 이끌어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의원들과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박영선 대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소통 부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늘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원내대표. 그다음에 여야 협상에 있어서 좀 그 리드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서 좀 세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뭐 이런 것 어떤 지금 현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오는 게 좋겠죠. 경선이냐 추대냐 뭐 이것도 논란이 되던데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추대해본 경험이 거의 없죠. 경선으로 가는 것이 예, 그러니까 경선을 자연스러울 것이다. 상당히 두 명 이상이면 경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4명 정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건 결혼 말하자면 그 원내대표의 사임으로 생긴 보궐선거니까 예, 예. 좀 빠르게 진행해서 빠르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좋은 미래라는 초재선들의 모임에서 만든 연구소 더 미래 연구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를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할 공동의 꿈을 마련해 가겠다. 지금 말씀 쉽게 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차근차근 치밀하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